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되게 많은 분들이 나도 댓글 좀 봐주다. 아니, 저렇게 작은 화면에 댓글이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이게 소리가 엄청 울리다고 하시는데 이게 약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못 잡았어요. 소리 울리는 거.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체질까지 제가 어디서 하는데 그걸 이해달라고 하는 아니, 체질적으로 하려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데 볼륨을 줄여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문제예요. 여기가 대관에 넣은 거라고. 그래, 맞아. 울리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웅웅거리는 걸 못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리가 찢어진다고? 아, 찢어지기까지예요? 야, 음질이 좀 이해 불가 범위라고 하시는데? 아, 그 정도예요? 이해 불가 범위가 무슨? 아, 잠시만요, 말.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이해를 못. 작게 얘기하고 있어봐. 네, 잠깐 저 체크 좀 하고. 조금 조정했어. 어? 왜 이럴 거면 좀 시작을 늦췄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대규모 방송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 대규모. 저희 라이브에서 이렇게 여섯 명이 앉아서 방송을 하는 건 지금 처음이라.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잘 들린다고? 좀 나왔어. 잘 들린다. 거예요? 경수야 사랑해 뭐 지금 뜨고 있어요. 와. 역시 여기 브레인 작가님이 잡으신 거예요? 아니 여기 방금 만졌잖아요. 작가님 대작가님 모니터만 해. 모니터만.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예술 PD? 아니 오디오 그 수음량을 좀 줄였어요. 아 볼륨을 내렸다고? 아 소리를 줄였다. 사람이 많아. 아주 대단한 건. 임기응변. 네, 굉장히 대단한 건 아니고. 밝기 쫓아온다. 이렇게 여러 명의 라이브 하기 좀 처음이라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인사를 좀 드려야 되니까. 네네네. 자, 전 나영석 PD고요. 우리 경수부터 좀. 네. 콩콩팝팝 대상 막내를 맡고 있는 도경수입니다. 네. 막내 도경수. 네. 너가 뭘 맡고 있다고 하면 나도 뭘. 나 뭘 맡고 있지? 생각 한 번만 해주세요. 야, 지금 왜 이렇게 알맵지? 빨리 해야 돼. 안녕하세요. 콩콩팝팝에서 큰 키를 맡고 있습니다. 뭔가 좀 재밌는 걸 하고 싶어 하는데 떠오르지 마요. 이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콩콩팝팝에서 마청을 맡고 있는 김기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빈이가 좀 우빈이가 애매하다. 제일 애매하다. 분명히 없는데 저 콩콩팝팝에서 너무 좋은 걸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기대치 네. 너무 올라갔거든? 중간을 맡고 있는 미들! 자, 김동민 씨였고요. 네. 안녕하세요. 콩콩팝팝 PD 함우성입니다. 와, 잘생겼다. 콩콩팝팝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때 이제 방송이 될 거고요. 이번 여름을 뜨겁게 농사를 그렇죠. 지으면서 보냈던 우리 네 분들 모시고 이런저런 말씀 나눠보려고 네,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왜 이 네 명이냐? 뭐 그런 질문들?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광수 씨가 대표로 얘기해 주세요. 왜 어쩌다 이렇게 네 명이 된 건지. 우빈이가 이제 처음에 툭 던진 그냥 갑자기 그렇죠. 밥 먹다가 응. 연말에 네. 뭐 하세요? 뭐 이렇게 뭐 형 올해 뭐 형 작품 들어가세요? 뭐 아니 괜찮아. 그럼 우리 더 늦기 전에 우리끼리 뭐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경수랑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도 그 생각은 못했는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일단 우리도 하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때 우리가 되게 재밌게 같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을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그대로 되게 재밌게 뭐 또 귀엽게 또 뭔가 이렇게 또 보면서 뭐 이렇게 좀 뭐 흐뭇하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PD님한테 우리 넷이 하고 싶은데 혹시 같이 뭐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네. 그러면 나는 갑자기 그것도 궁금해졌어요. 우빈 씨가 데뷔한 지 얼마나 됐죠? 15년 됐어요. 15년 됐구나. 네. 그 기간 동안 사실 예능을 별로 하는 걸 저희가 본 적이 없는데 그쵸, 갑자기 이건 큰 결심 아니야? 사실 그때? 그 결심의 계기가 어쩌다를 갔었는데 이제 제가 진짜 평소에 자주 만나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있는데 카메라 감독님들이 다 이렇게 숨어 계셨어요. 그쵸. 마음이 너무 편하고 제가 촬영하면서 이 촬영인지 까먹고 막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조금 내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편해지기도 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신기했었잖아요. 네.
재밌고 그래서 뭔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어. 야 그럼 어쩌다 야 호진이한테 고마워해야 돼. 호진아 고마워. 네 덕분.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때도 너무 우리끼리 재미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남 좋은 일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해 남이야. 아니야, 남이야. 그러니까 우리 게스트였으니까 우리 게스트 입장이었으니까. 아, 그래도 이제 너무 감사하고 조인성 씨와 차태현 씨가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뭐 좋아하는 형제. 맞아요, 맞아요. 네네. 어쨌든 뭐 차태현 조인성이 어쩌다 사장인지. 네네네. 우리 걸 한번 해보자. 약간 쿠데타 같은 너 감당할 수 있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우리 한번 그런 거를 한번 해보자. 아 인성이가 한국 돌아오면 볼 생겨꽂이 볼 것 같아. 감당할 수 있겠어? 근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아 이거는 광수 씨의 네, 개인적인 의견. 무조건 개인 피셜.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구독자님들이 네. 광수 씨 가발 벗으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김현경 씨와 있는 사람들이 아이디 좀 적어주실 수 있어요? 아이디라든지 아 너무 많이 아이디? 야 광수 가발 얘기 나오니까 사실 이 머리에 건가요?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머리예요. 아 그쵸? 아 진짜? 약간 약간 장원영 머리예요. 앞머리가 장원영이야? 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이 옆모습은 되게 진짜 예뻐요. 그거 봐 내가 똑같이 생각했어. 내가 대작가님이랑 처음 보자마자 옆모습 너무 멋있는데 이랬는데 정면이 조금 잠깐 이거 너무 실례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근데 보다 보니까 괜찮아. 아까 보다 봐야 돼요. 어. 저도 처음 만났을 때는 맞아. 우리 구독자님들과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머리가 왜 이러냐고 처음에. 아니 오늘 이 머리 너네도 처음 본 거 아니야? 처음 봤죠. 처음 봤지. 처음 봤. 우빈은 처음 보자마자 어떤 생각했어요? 사실 조금 당황했는데 그 선뜻 말을 꺼내기가 좀. 근데 아 근데 잘 어. 이거 라이브다. 주워 담지 못해. 아니 나는 이거 사실 경수혜리 씨는 듣고 싶어. 처음 봤을 때요? 어 오늘 얘는 솔직히 봤는데. 얘기하는 애예요. 경수는 거짓이 없거든. 머리 왜 저러는 거야? 사실 이거였죠. 아니 솔직히 이거였죠. 근데 뭐 그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익숙해지긴 했어요 저도. 그치. 눈에 보니까 괜찮죠. 눈에 입어 네. 이 머리가. 여러분도 구독자님들도 이 라이브가 끝날 때쯤에는 네. 어? 괜찮은데? 몇 분 보면 괜찮아요. 몇 분 따라하실 수도 있어 이 머리 스타일을. 네네네네. 캡처해가지고 뭐. 자 해명해달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해명했고요. 해명까지? 와. 자 그래서 그러면 그때 셋이 같이 밥을 먹고 있었던 거야. 네네네. 연말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경수 씨는 야 같이 뭐 하나 해보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내 입장으로 거기서 저는 싫어요. 싫었었는데? 아 근데 좋았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포맷이 막 정해져 있는데 아, 뭔가 그런데 속으로는 막 약간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멤버만 정해진 거였잖아요. 그죠 그죠. 아 근데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그냥 편하니까. 형들 하면 뭐 약간 뭐 그 딱 그 얘기를 했었어. 맞아요. 무조건 오케이였죠. 저는 형들 하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라고 딱 시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경수는 늘 시원시원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빈이에서 시작된 게 이제 광수로 가서 이제 광수 원을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거 한번 저희 넷이 뭐라도 하고 싶은데. 네. 혹시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어쨌든 이 농사를 지읍시다 라는 얘기를 사실은 광수만 미리 불렀어요. 광수씨만 광수야 이런 거 난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 들으면 나머지 분들이 혹시라도 싫어하실까봐 내가 좀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광수씨가 그때 아 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일단 경수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농사 짓는 것도 뭐 관심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 나중에 없지. 뭐 그런 걸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 뭐 농부가 꿈이었다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우빈이가 조금 싫어할 수도 그러니까 우빈이가 원하는 건 다른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어쨌든 광수가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이제 네 분을 모두 모시고 네. 저희가 이제 회의를 했잖아요. 사실 맞아요. 여러분 모시고 이런 걸 하려 합니다. 이번 여름을 우리 농사를 지읍시다 라고 얘기를 딱 했을 때 그리고 우빈 씨는 그날은 뭐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뭐 아 예 뭐 이렇게 넘어가지만 네. 속으로 많은 생각이 이제 막 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거 지금은 말할 수 있으니까
진짜 단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우리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었지 사실. 넌 그럼 뭘 기대하고 왔어 그날? 그러니까 뭘 기대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얘기했던 거는 저희는 항상 이제 저희의 일상이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같이 있을 때 네, 너무 재밌고 막 너무 편안하고 장난치고 같이 밥 먹을 때도 재밌고 여행 갈 때도 재밌고 하니까 그냥 그런 거를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였는데 어떤 미션이 딱 생겨버리니까 갑자기 막 부담이 확 되고 또 더군다나 농사라고 하니까 안 해봤던 거니까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네. 근데 언제부터 그러면 적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도 적응 중이에요. 적응 중이에요. 실제는 아까도 얘기했고 세부까지 가야 뭐 요거 할 때 좀 좋았다 이런 건 없었어요? 좋은 순간 되게 많죠. 몸은 힘들어도 사실 그 흙을 진짜 만지고 밟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일상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런 걸 직접 해보고 이 작물 뭐 심고 그게 자라나는 것도 보는데 그런 감동도 있고. 그 촬영을 핑계로 휴대폰을 하루 동안 거의 안 보고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되게 좋아요. 행복 지수로만 따지면 사실 우민이가 제일 높았어요. 맞아요. 풀잎 하나 하나에 좀 만져보고 향 하나 하나 다 맡아보고 혼자 흙 밟으면서 형 이 흙 밟아봐요. 기분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액션을 계속 저 하늘 좀 봐요. 뭐 이런 거라든지 차 타고 갈 때 하늘 상보라는 얘기는 우민이가 제일 많이 하고. 근데 사실 우리는 그 하늘만 보면 안 되고 이제 일을 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응을 못 하고. 하늘만 보면 평상에 앉아서 하늘만 보면 너무 좋지. 거기 막 창문하고 소리도 보고 너무 좋지. 그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우민이 일을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잖아. 엄청 열심히 했죠. 그러면 우리 경수 씨는 꿈이 네. 농부였던 우리 도경수 씨는 요 뜨거운 세 달을 거치면서.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좋았던 점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그거였어요. 그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보면서 거기서 이제 키우고 그거를 먹고 하는 그림들이 많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꼭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라고 딱 들었을 때 저는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상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 그쵸. 이게 혹시라도 리틀 포레스트를 상상하고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어엿해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빼놓을 수는 없는 게 있어요. 이 네 분이 물론 농사를 짓지만 저희가 한 장소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린 또 초보니까 마을 분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친해지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뭐 기억에 남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망치형님 망치형님 그 마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마당바을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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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네. 우리도 되게 좋아하고 맞아요. 근데 망치형님 진짜 재밌으신 건 형님 저희 몸에 나왔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뭐 이거 사다 주세요 바로 이렇게 사다 드릴까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한 번. 형 저희 막국수 먹으러 왔는데 맛있는 데 좀 사다 드릴까요? 왜 거기 만두도 맛있는데 바로 근데 진짜 만치 형님하고는 되게 요 시즌 내내 같이 맞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 제 멤버였죠 저희 제 멤버. 만치 형님한테 그래도 조금 그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거나 좀 뭐랄까요 좀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문자의 대답이 좀 늦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워낙 또 이제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맞아. 만나시는 분들도 많고 중요한 것 때문에 문자를 보내도 그러니까 먼저 문자를 보내주세요. 뭐 이날 뭐 요리할 건데 같이 드실래요? 그럼 그때 뭐 그럼 몇 시쯤 할까요? 그럼 답장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본인 하고 싶은 말씀 일단 하시고 그러니까 약간 일방통행 느낌? 또 우빈 씨 또 생각나는 네. 마을 주민 또 있습니까? 우리 망치 회장님 말고 너무 많으신데 일단 옆집 그치? 아 네. 옆집 아버님 최고지 농부 박사님 옆집 네. 아버님은 내 마음속 1등 네. 농부 박사님 진짜 그 기린면의 이장님이셨던 분이었고 네. 저희한테 그런 노하우를 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너무 따뜻하신 네 맞아요. 그 사실은 그분이 없었으면 맞아요. 어떻게 했을까 싶기도 네. 해요. 막막했죠. 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촬영이 끝나면 뭐 아쉬운 점이 많겠지만 뭐 우리끼리는 또 보면 되니까 가장 아쉬운 점, 섭섭한 점 첫 번째를 뽑으라면 옆집 아버님 좀 뵙기가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아, 맞아요, 맞아요. 끝나면 네, 그게 첫 번째. 그만큼 좋으신 분. 그러면 우리 요 라이브 킨 김에 이왕 말 나왔으니까 우리 읍내에서 우리 감사했던 가게나 사장님들 한 분씩 뭐 상호명 여긴 얘기해도 되니까요. 아, 네. 아, 누구 뭐 떠오르시는 분 있으면 기린 종료사 기린 종료사. 아 그래도 기린 종료사 사장님 저희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또 문 닫았는데 복날인데도 한 시간 뒤에 잠깐 이렇게 문 열어주셔가지고 저희 큰 도움 받았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혈리건제 있잖아요. 혈리건제. 예, 또 말씀 주시죠. 혈리건제. 그 혈리건제 저희는 도련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장님 돌아가신 거기에 부호예요. 아 후계자. 네네네. 후계자의 후계자예요. 최고 부자. 차도 되게 뭐. 뭐 큰 거 어디서 들어? 완전 멀리서 봐도 금목걸이 혈리건제 혈리건제가 있네. 뭐 다 있더라고. 토목 뭐 다 있더라고. 엄청 큰 거 창고도 있고. 그런 뭐 건재에서 사실 뭐 장 그런 기자지만 파는 게 아니라 별거 별걸 다 팔아. 엉덩이 방석도 샀고 거기 다 있더라고요. 저희 초반에 기초 그 그지. 이런 기구들은 거기서 다 샀어요. 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혈리에서 뭐 뭐라도 하려면 혈리건제를 안 지나갈 수는 없죠. 맞아요. 그럼 또 혈리건제 우리 광수 씨가 대표로 한 말씀 네. 해주십시오. 혈리건제 도련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때 우리가 전기들을 빌릴 다음에 아직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 꼭 돌려드리고. 야, 우리 빚 빚이 있어? 아 빚이 아니, 이게 그냥 안 쓰는 거였는데 전기들이 전력이 안 나니까. 이거 쓰세요. 자기 안 타고 한 번 쓰기엔 좀 네. 돈이 아까운. 그쵸. 사지 말고. 우리 안 쓰니까 이거 쓰세요. 네. 그까지 이제 마음을 우리한테. 네. 저희 어쨌든 반납할 거라는 거. 그럼요. 다음 주에. 우리 경수 씨는 그럼 뭐 또 고마웠던 분 있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씨. 카페 어머니. 아. 카페 어머니. 커피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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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홀 어디야? 나 모르는데다. 거기 강아지 있는 분. 강아지들. 강아지. 푸들푸들. 내가 거기 있다. 우정 작가님이랑 많이 만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많이 나오시던데. 거기 패스트립 하는데. 아, 저 빵이랑 같이 파는데. 만두집 옆에. 맞아, 맞아. 어머니랑 아들이랑 딸이랑 같이 운영하는데. 진짜. 말씀 주세요. 바로 맞은편에 피부 관리실이 또 어머니가 하시는데. 화장품,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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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거리를 다 점령하고. 맞아요. 혈리건제 다음으로 또 그쪽에서 또 어떤 파워 약간 네. 스케일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 네, 그럼 경수 씨 그러면 커피홀 사장님께 또 네 커피홀 진짜 빵이 너무 맛있고요. 맞죠. 그리고 뭐 항상 그러니까 어머니가 에너지가 엄청 좋으세요. 행복 바이러스 아, 완전 밝으시고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어렸을 때부터 너네 콩 심은데 콩 나고 아 맞아 맞아 얘기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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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강을 맞아 맞아 그때 얘기했잖아 이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이렇게 한 거야. 아, 저 여기 진짜 어. 내가 애들한테 네. 맨날 하는 얘기. 어, 저희 맞아, 엄마 우리 팀인지 모르고 우리 제목이 이거예요. 그렇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막 이러면서 어머니가. 우리랑 약간 운명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만약에 농사 프로가 아니라 만약에 삼시세끼였다 또는 뭐 그냥 뭐 여행 프로였다 그러면 거기 뭐 많지 많죠 엄청 많죠 계곡 트레킹 하고 뭐 이것도 카트 낚시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대농민박 사장님한테도 진짜 감사해요 아 대농민박 사장님 그 민박이 우리한테 진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아. 거기 너무 가면 잠도 너무 잘 오고 아 숙소예요? 응 어. 너무 푸근한 곳이야 마음이 너무 편해요 약간 수학여행 느낌 우리끼리 진짜 진짜 딱 거기서가 제일 재밌었어, 그지? 잘 때 맞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2시까지 떠들면서 못 자고. 아,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네 분은 술도 잘 안 드세요. 그냥 수다예요. 그냥 수다. 그냥 얘기로만 그냥. 자신 있습니다. 어. 카페에서. 와, 어쩜 그래? 아니 그럼 평소에도 그렇게 만나면 떠드는 걸로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네 맛있는 거 먹는 걸 일단 좋아하고 그거를 이제 보통 경수가 예약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알아봐서 딱 경수야 우리 어디 갈래 그러면 딱 형 여기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 좀 결정을 잘 보고
탔는데 아, 세 이게 형들이 오히려 결정성이가 살짝 있구나. 네, 네, 네. 막내 가죠 그러면 하는 거고. 네, 네. 성... 믿음이 가니까 뭐 한식, 양식, 중식 하나씩 빼세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하나 저 한식 빼겠습니다. 그럼 양식 뭐 뭐뭐뭐뭐 하나씩 빼세요. 하나씩 빼세요가 무슨 얘기예요? 싫은 거를 싫은 거 빼라고. 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힘드니까 여기서 싫은 거 뭐 해야 하면 아~ 그냥 빼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 먹는 거 좀 고르기 힘들 때 안 먹고 싶은 거를 먼저 하면은 쉽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걸 딱 해줘요. 여기로 가시죠. 예약했습니다. 넌 그 MBTI가 뭐냐 경제 너는? 저 ENTJ. ENTJ다. 그 사실 MBTI나 참 물어는 보는 게 아니야.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지금 방금 되게 세련된 척하면 이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내가 잘 몰라. 뭐 물어보시죠. 뭐 계획 뭐 이런 거 아니야. 나 슬퍼서 빵 샀어. 계획형이잖아. 그치. 왜냐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놀러 가도 다 경수 따라다닌다면서요. 주로 얘가 다 플랜을 많이 짜줘요. 그럼 경수가 이렇게 가자 저렇게 이거 먹어요 형 저기 가요 형 딱 하는 거야? 그것도 있고 먼저 해놓는 거 해놔야 되는데 해놓고 안 해놓으면 그 동네에서 그런 걸 많이 찾아봐가지고 제일 빨리 찾아요. 형 여기 어떠세요? 하면 그냥 바로 사실 우리 결정장애의 단점이 뭐냐면 결정은 못 하겠는데 그렇다고 다 마음에 들어하진 않거든요. 진짜 딱 보면 싫은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딱 보니까 이거 그런 경수 가자는 대로 갔는데 약간 뭐 좀 이렇게 싫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없었어? 저희는 절대 토를 안 달아요. 그냥 좋아. 네, 다 좋고. 네, 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보다는 그 상위권을 찾기는. 그리고 경수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잘 찾아줘요. 그 취향도 비슷하기도 해요. 막 뭐 많이 다르진 않은. 그리고 확실한 거는 경수는 뭐 애매모하게 돌려서 얘기 안 하고 형 여기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가자. 아 경수는 진짜 약간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저도 경수 씨랑 이렇게 긴 촬영을 한번 해본 건데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그냥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막내가 아닙니다. 아, 예. 말만 막내고요. 저희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맞아요. 피라미드의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고에 보니까 말을 되게 무섭게 광수 씨한테 하는 건가? 예고에 그게 나왔던 것 같아. 이광수! 아, 저 옆에 저기서 저거는 방송 보고 알았다. 나 몰랐어. 못 들었어. 아니, 계속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딴짓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오해하시겠다. 너 내가 딴짓을 했는지 거기서 남모르게 뭐 선행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어? 아니, 진짜 광수가 일은 제일 추진될게. 형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해야 되고 벌리기는 딱 벌려놔요. 그리고 저기서 또 다른 사람이랑 뭔가 자꾸 뭐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뭔가 이제 또 옆집 아버님한테 좀 여쭤보고 뭐 그런 거 했지 뭐 내가 뭐 일을 시키고 뭐 되게 얘가 성격이 급하더라. 검수가 생각보다 급해요. 팔이 먼저 나가요. 맞아요. 같이 있으면 뭐 뭔지도 모르고 팔이 먼저 나가고 그걸 안 해야 되는 건데 할 때가 좀 네. 그리고 우빈이는 아니 형 뭔지는 알고 하셔야죠. 계속 우빈이는 광수를 말리고 있어요. 이해되고 설득이 돼야 움직이는 스타일. 일단 움직이는 스타일. 네, 이 둘이 늘 그렇게 약간 우빈이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자 하면 이제 약간 이런 표정이 있어요. 너무 싫어하는 표정.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 마음대로 해라. 약간 이런 느낌. 아, 네가 형이니까 내가 만족은 주는데 내 마음이 좋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니, 우빈이 하는 건 다 해. 하는 건 다 하는데 꼭 물어봐. 아니, 형 이걸 지금 하는 게 맞는 거야?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자니까 하는데 얘 광주는 벌써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럴 시간에 이제 빨리 하자는 건데 맞아. 이거를 왜 지금 왜 해야 되는지는 알고 그거 알면 뭐가 달라지나? 솔직히 이런 부분은 좀 나는 억울하다.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힘들게 했는데 그 했던 행동이 불필요한 행동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확인하고 하자는 건데 광수형은 이제 몸이 먼저 나가니까 일단 시작을 하고 나는 일단...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 제가 더해 더해버려. 그래? 그럼 난 더할 거야 하고 같이 빼빠지고 일단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를 하면 뭐가 나오냐고. 좋지 좋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의욕과다. 의욕과다 고 그리고 우빈이 형은 너무 궁금과다. 아 궁금과다. 그러니까 그 중간이 좋은데 뭐냐면
예고편에서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먼저 몸으로 해서 그걸 뿌개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최악이잖아요. 너무 최악은 아니 그 여러 가지 중에 그거 하나에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형 저희가 그걸 다시 사러 갔다 왔잖아요. 아니 좋은 것도 많았잖아. 뭐 어떤 게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이 좀 빨리 끝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 그런 적 일을 두 번 한 적이 많죠. 근데 그런 적 없었어. 아, 빨리 끝나. 빨리 끝난 적 없지 않았어. 우리는 해지면 끝나거든. 와. 근데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사실 또 이런 거예요. 이게 반은 장난처럼 우리가 맨날 하는 놀이거든요. 이게 오늘만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비슷한 상황이 늘 일어나요. 우리만의 놀이. 네, 우리끼리만의 놀이 같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만약에 시즌1이 그래도 잘 되면 혹시 우리 막 키우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나중에라도? 잘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아, 이건 좀 진지해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운 곳에서 자라는 식물, 하우스 아니면 정말 더운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라든지 그런 거니까 해외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바나나 나무 같은 거는 이제 해외에서 막 이렇게 야자수 같은 거 막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 얘는 이상하게 그런 거를 좋아해. 대단한 거야. 내가 얼마 전에 신문 사가지고 보내줬잖아. 그런 거 그때 우리 그 얘기했잖아. 그런 거 키우고 싶다. 그러니까 하우스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걸 크게는 아니더라도 그지. 나도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아니면 혹시 가능하다면 이거 그냥 바람입니까? 해외를 나가서 해외 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해외에서 농사를 뭐 예를 들면 작물 같은 거. 그러니까 농사 안 짓는 동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안 나오는 작물 같은 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싶나요? 커피 농사 이런 거? 광수는 약간 이국적인 작물에 늘 관심이 많아요. 네, 못 보던 작물. 네, 그런 신기한 거. 신기한 거에 늘 관심 많더라고요. 우리 기방 씨는 뭐 저는 뭐 어떤 작물을 심는다기보다 계절을 잘 맞춰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더울 때 시작을 해가지고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딱 그 시즌 때 맞춰가지고 그치. 딱 수확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딱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맞아. 조금 늦었지. 네.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쌓였으니까 그것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조금 그럴듯하게 더 보란듯이 그럴듯하게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난 분홍 되고 싶어. 분홍 분홍 진짜 막 농사 엄청 막 우리 옆집 아저씨 막 이렇게 막 그 우리 옆집 아저씨처럼 네. 옆집 아저씨 밭 너무 부럽잖아. 잘도 안 했어. 장난이지. 부분에서 한다는 게 말이야.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서 정말 요만큼도 허투루 땅을 안 쓰시고 진벽하게 진짜 요만한 땅은 배추랑 요만큼씩 심으셨더라고요. 진짜 우리 요 지금 스튜디오만한 땅에 본인들 김장해서 담가서 자식들 주고 드시려고 드시려고 그렇게 요만한 땅도 안 허투루 맞습니다. 우리 우빈 씨는 뭐 네. 키우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저는 좀 나무 쪽으로 가는 건 어떨까? 열매 맺는 그런 걸 한다든지. 나무에 다들 관심이 있네. 경수는 어떻습니까? 판매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해 본 게 그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너무 발전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팜이라고는 하우스 안에 기계들로 경수가 아니, 얘기해봐. 아니, 그냥 혼자 생각이니까. 버섯이라든지. 너무 좋다. 뭔가 어디서 봤는데, 아니, 그것도 근데 힘들어요. 안에 온도랑 이런 거 다. 전자동 전자동. 그래서 우리가 약간 한국에서 보기 쉽지 않은 것들.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걸 하는 거야? 응. 역시 도가이버. 그런 거? 얘는 그렇게 뭘 만들어. 얘는 그런 걸 좋아해요. 뭘 만들고 발명하고 이런 거를. 너무 좋아. 예, 살짝 공대 느낌이야. 경수가. 이번 농산물은 다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번은 뭐 저희가 뭐 아니 사실 지금 결과를 스포할 수는 없지만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아 100% 저희가 해야. 먹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아 판매 이런 건 절대 안 하고요. 주변에 그래. 나눠주거나 네. 사실 처음 농사라 퀄리티가 네.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사실 모르고 우리가 먹기엔 맛있는데 좋지, 가격을 측정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품화 시키기엔 조금 애매할 수 우리가 이제 사 먹는 것들은 너무 예쁜데 사실 저희 느낌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사실 저희 컨셉이
실제 저희가 농부가 됐다기보다는 주말 농장이잖아요. 저희 다 네네.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고 주말에 어쨌든 좋은 추억도 만들 겸 농사일을 또 즐겁게 체험을 한 거지. 그게 전문적인 농사는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맞아요. 게 아닙니다. 약간요.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네 놀러 가서 이제 할머니 일 막 도와드리고 그런 거 막 수박 같은 거 따서 먹고 그런.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저희가 어떤 뭐 농사를 쉽게 봐서 우리가 막 가서 한 게 아니라 주말 농장은 주말 농장만의 그게 있는 거고 실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그 노고와 기술은. 그죠. 아, 그건 우리가 안 돼요. 정말 위대하죠. 위대. 네, 위대. 단기간에 네. 절대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저희는 사실 절반 정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의 좋은 추억. 그래서 그쵸. 그 결과물도 우리끼리 네. 먹고 뭐 옆에 주변 친구들 나눠주고. 나눠주. 저는 부모님한테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 사실 주변에 뭐 이렇게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그 뭐 게스트로 와주신 분들께도 어 그렇죠 네, 그분들 드려야죠 네, 드려야죠 네. 그분들 드려야죠 광수 씨는 뭐 누구 나눠주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저 일단 그 오셨던 분들 또 드리고 싶고 그 사실 마을 분들한테 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마을 분들 싫어하실 거? 야 그분들이 농사 얼마나 잘 짓는데 그러니까 선물로 실제로 좀 드렸는데 약간 구담기 약간 놓고 가시는 거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많아 다 이래 그분들 뭐라 그랬는지 알아 기억나? 내 거나 가져가지 말고 마을 분들한테는 그냥 네, 네. 뭐 저희 따로 선물하는 걸로 해요 또 우빈 씨는 뭐 주변에 누구 주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이거 왜냐면 우리의 네. 땀이 다 들어간 거니까 네, 의미는 있잖아요. 저도 뭐 근데 뭐 부모님이나 뭐 우리밖에 없으니까. 예. 네, 동네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야, 안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지 말고. 근데 이거를 사실 드렸을 때 우리의 그 땀과 노력이 들어간 걸 그러니까 그게 전달될지 모르겠어.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맞아. 깻잎 한 장을 드려도 우리는 이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걸 드렸는데 아 정말 애 같아요. 네. 아, 나 그때 진짜 장난 아니야. 중간에 한번 비 많이 네. 오고 가뭄 졌을 때 우리 조금 힘들었잖아요. 그때 우리 농작물 아이들이 그때 힘들었다. 어 그때 진짜 짜증이 진짜 화가 막 맞아요.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때. 저희보다 피디님이 제일 진짜 화 많이 제일 많았어. 그리고 형 그런 게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 고깃집에서 상추깻잎 나오잖아요. 더 달란 말 못해. 저 그거 이제 안 남겨요. 진짜 그래요. 맞아, 맞아, 나는 맞아, 맞아. 절대 더 달란 말을 못하겠더라고. 아, 네. 전에는 막 남기고 막 그랬었는데 막 청양고추 매워도 그냥 끝까지 먹고 막 다 먹어요 진짜. 우빈도 그 어제 촬영 때. 어 맞아 맞아. 제가 어제 엊그제 촬영하는데 그 옆에 이제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다니면서. 끝부분이 이제 좀 배추가 망가진 거 같은데 저도 모르게 손이 가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덮어줘 왜냐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싹 올라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그래 우리가 네. 그전에 몰랐잖아 맞아요. 이게 이파리나 줄기에 흙이 닿으면 그게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털어주고 맞아요. 해서 이렇게 딱 해주고 그리고 네. 그런 거 생기지 않았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풀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만져보고 그리고 막 배열이 어떤지 막 이런 것도 보게 된다니까 저 땅에 뭐를 심었을까 그리고 딱 보면 옛날엔 다 깻잎같이 보였는데 아 저건 콩이다 이게 이걸게 바로 보여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나마 전혀 관심 없었는데 그거 잠깐 해봤다고 애착이라는 게 생기고 명령 생깁니다 지식이란 게 어떻게 보면 이걸 경험하기 전과 후가 인생이 아주 요만큼은 그래도 바뀔 것만 같아요 있죠 어 있죠 들어요 너무 많이 바뀌고 꽤나 그거 해봤다고 나름 또 잘난 척을 꽤 야 아 많이 보였다 얼마나 꼬졌게 생각합니다 먼저 해야죠 나는 가끔 포털 사이트에 그 지식인님 뭐 막 그런 거 질문한 사람한테 댓글 달고 싶어 이거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아, 하고 싶어 내 지식을 좀 나눠주고 싶어 아 되게 멋진 프로그램이네요 되게 좋은 프로그램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스스로도 맞아요 스스로도 맞아요 너무 진짜 많이 받았고 어떤 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주의 깊게 조금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거 찍으면서 사실 농사하는 일이라는 게 삼시세끼하고 또 다른 게 삼시세끼는 먹는 게 주고요 이거는 농사하는 과정인데 우리 예능가의 격언 중에 등산
농사, 마라톤 이런 건 절대 예능으로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는 그 격언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하다 보면 사람이 그 일에 이제 힘든 일이고 집중을 하다 보면 무슨 말도 안 하고 이제 지루해지거든요. 반복되는 거. 네. 근데 저희 프로는 확실히 달라요. 한번 보시면 이분들이 또 친하다라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게 진짜 하루 종일 떠들어요. 아무리 햇빛이 뭐 아무리 막 폭우가 쏟아지건 뭐 무슨 아침부터 저녁까지 호미질 하면서 계속 떠들고 옆에 있는 사람 비방하고 피디들한테 남욕하고 이제 그런 우리 함우성 피디 찍으면서 약간 따로 인터뷰를 좀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 찍지 않습니까? 이게 함우성 피디도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었죠? 네네. 네네. 함우성 피디는 담당이 누구였나요? 저는 광수 씨 담당이었어요. 아 그러면 광수 광수가 예를 들어 요 셋이 저쪽에 있고 광수가 한 5m 떨어져서 광수가 어떤 광수의 말이 안 들리겠다 싶을 때쯤 인터뷰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할 때 이제 보통 광수의 뭐 말들 이런 건 어떤 기억나는 게 있나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저 멀리서 기방형이 이렇게 툴툴거리면서 일을 하고 계시면 네네. 아 보통 기방신 그냥 일을 하지 않고 툴툴거리면서 일하고 계시면 이제 광수 씨가 뒤를 한 번씩 돌아보면서 네네. 다음 시즌을 한다면 저 둘이 살아난 거나 아니면 내가 살아난 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아, 저 둘이에요? 기방식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빈 씨랑 같이 이제 또 일하고 아, 세트군요? 또 그럴 때는 이때 이렇게 세트였고 이제 그때 경수 씨랑 같이 둘이서 세트였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속마음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속마음에 진짜 마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수민이가 누구 찍었지? 수민이가 이제 우빈이. 수민이가 우빈이. 수민이는 뭐 그런 얘기 안 해? 촬영 끝나고 우빈 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많이 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많이 물어봤었는데 뭐 물어봤지. 우빈이가 뭐 저는 우빈이가 말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말 많더라고. 우빈이도 한 그 처음에 갈 때는 샷스 입고 갔잖아요. 맞아요. 아, 예. 네. 한 시간 정도 밭에서 굴리고 나면 제 속마음 쭉쭉 나옵니다. 우빈이가 샷스에서 카라티에서 그냥 민티로 보내줘요. 과정이 있어요. 아. 우빈이도 막 한 시간 정도 밭에 있다가 뭐 지금 뭐 어때요? 그러면 막 쭉쭉 나와요. 근데 이번에 또 우빈이에 대해서 좀 처음 본 모습은 원래 얘는 항상 형 저는 중간은 없습니다. 딱 이랬는데 형 저는 이제 중간을 없네요. 저는 항상 제가 얘기했고 저는 중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중간 그 자체였어요. 진짜 우빈이가 오랫동안 이 얘기 진짜 자주 해요. 저는 중간 없습니다. 저는 진짜 중간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됩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이제 열심히 하려는 마음으로 갔다가 막상 일을 만나면 아예 안 지치니까 아 저 그만을 되겠다. 약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생일이나 이럴 때 뭐 선물 같은 야 우빈아 뭐 이런 좋은 거를 전 중간 없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완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두 중 하나다. 아, 근데 이번에 농사 짓고 누워서 자기 저는 중간입니다. 저는 진짜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뭐 이런 느낌. 아, 중간이 아,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다.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 마을 사람들 만난 것도 그렇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귄 친구였지만 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알게 된 뭐 미지근한 친구다. 알고 보니 미지근한 친구. 미혼수. 근데 미혼수가 몸에 가장 좋잖아. 약간 커피도 잘 노골락말락하는 그 온도. 네. 뭐 사실 뜻깊은 여름을 우리가 보낸 것 같아요. 진짜 좋았어요. 잊지 못할 여름이었습니다. 어떤 구독자분들이 여기 경수 씨부터 농아론 대학생. 시골에서 노는 동네요. 마을 청년 농사꾼, 시골에 온 교생 선생님.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콩콩팥팥 콩시민들 콩나고 팥시민들 팥난다. 뭐 즐겁게 찍었고 오늘 많이 봐달라고 라이브를 이제 켰는데 오늘 그래도 이제 슬슬 우리 마무리를. 네,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벌써, 벌써 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일단 라이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도 방송을 못 봐가지고 궁금해요. 네, 궁금합니다. 네, 진짜 너무 궁금해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피디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주셨으니까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뜨거운 여름이 담겨 있거든요. 맞아. 같이 호흡하면서 또 즐거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진짜 네. 왜 이렇게 더웠니 진짜. 진짜. 네 김영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일단은 한 시간 넘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제가 그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뭐 제작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텝 포함 저희 멤버들 포함 다 해서 사랑 때문에 스트레스를 한 번도 안 받고 촬영을 한 게 제가 근 20년이라면 처음인 것 같아요. 즐거운 현장이었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뭐 농사 일이 바쁘고 우리 마음대로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건 있었지만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현장이었거든요. 그게 카메라에 아마 너무너무 엄청나게 캐주얼하게 잘 담겼을 거라고 저는 되게 자부합니다. 그거 잘 그거를 조금 관전 포인트로 봐주시면은 저희와 같이 호흡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콩파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또 PD님 계시지만 또 수민이, 또 광수 작가, 또 많은 스태프분들 뭐 정말 가족처럼 행복하게 우리끼리 정말 놀러 간 것처럼 우리끼리 농사지으러 간 것처럼 행복하게 촬영을 했는데 내가 본 것들, 내가 느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그 행복감을, 그 여유를 함께 해주셨으면 좀 즐겨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아마 저희 영상을 보시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저는 그러면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맞아. 막 그런 거 키워보시면서 만약에 기회 되면 너무 그 마음도 좀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는 1회를 봤습니다. 저는 봤고요. 편집본, 완편본을 봤고 저희가 이제 뭐 겸손하다 보니까 담백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꽤 웃깁니다. 꽤 웃겨요. 꽤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뭐 복잡한 생각 하지 마시고 그거 한번 보시면 아마 채널 돌리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 그만큼 재밌게 자신있게 만들었으니까 뭐 많이 봐주시고 또 여러분 많이 봐주시면 저희가 그 힘 받아서 또 감자도 키우고 희귀작물도 키우고 시즌7까지 우리 김우빈 씨 와, 원하는 대로 네. 김우빈 씨가 결국에는 적응하고 말 때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네. 많이 봐서 또 하자. 네. 잘 안 되면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 잘 되면 또 투쓰리 하는 거고 잘 안 돼도 서로 이렇게 서로 막 외면하고 욕하기 없기. 알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근데 시즌만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으니까 금요일날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많이 많이 봐주세요. 많이 많이 봐주십시오. 네. 목요일날도 저희 거 하는데. 아 이건 아. 근데 여러분 계시는데 저 목요일날 내일도 내일 목요일 또 서진의 MT. 아니, 아니 다 끝났으니까.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아니 이제 목요일 보고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되는 거야? 목요일 보고 금요일. 목요일 보고 이제. 금요일날 이걸 보고 이제 이어서 같은 시간에. 아니 뭐 이럴 거면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모든. 무도치를 뭐라까지 얘기하네. 어딜 보고 갑자기 이걸 하는 거야. 다 얘기하지 다 얘기해. 자 내일은 서진의 MT 금요일은 바로 홍콩파파. 네. 네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두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